이제 단전호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을 아랫배 쪽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배꼽보다 5cm 아래 안쪽으로 7할쯤 뒤에 있는 하단전 자리에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 그 점에 의식을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단전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그한 점만 바라보시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은 모른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아랫배 하단전에 보내십시오.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으시죠? 소리에 맞춰서 숫자를 세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숨을 그치는 지식은 하지 않습니다. 들이마신 만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의식은 단전에 가 있고요. 하단전만 지그시 응시하시면서 다른 생각은 없게 하시고 숫자만 올바르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시면은 단전 에너지가 계속 모일 겁니다. 좀 배가 냉하신 분들은 손바닥을 좀 아랫배에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단전에 가 있게 생각을 좀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이 안 빠지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단전을 바라보면서 우수단전, 단전이 단전에 생각이 집중됩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단전을 지키는 겁니다. 의식으로.
단전 바라보시고, 네.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깨 힘 빼시고, 힘이 안 들어가게, 네. 어깨 힘 빼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교대로, 예, 교차해서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그치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단전호흡 시간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즉각 깨어나시고 그 이후에 단전 바라보면서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꼽보다 아래 하단전에 정신을 집중하시고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3회 들이마시고, 1, 2, 3, 4, 5, 3회 내쉬고, 이렇게 들숨 날숨을 교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가시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멘토와 함께 할때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생각을 가볍게 모른다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 잠에 졸음에 빠지지 마시고 정신을 살짝 일깨워내시고 그 깨인 정신으로 반전 바라보면서 네, 들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들숨날숨 예, 길이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굵기도 예, 될 수 있으면은 예, 비등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네, 단전 바라보시고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느껴신 분들도 단전에 집중하시고 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그렇게 호흡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쌓입니다. 어디 밖으로 새는 거 아니니까 시간 낭비도 아니고 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네, 다 모으신 만큼 본인 거라 최대한 차곡차곡 예, 에너지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단전도 개통이 되고 몸 에너지도 충만해서 무슨 일이든 네, 세상에 닥치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어줄 겁니다. 생각이 단전에 머무셔야 합니다. 단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단전만 바라보시고 하단전만 생각하면서 호흡해 가시면은 에너지가 상당히 아랫배에 모일 겁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집중하시고 한 호흡이라도 더할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6, 7, 8 들이마시고 1, 2, 3, 4, 5, 6, 7, 8 내쉬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 뜨시고요.